축구하고 저 유럽 유럽컵이잖아요. 뭐 할 말씀 하시지? 네, 한 말씀 해주세요. 그래. 정신아 비행하셨네. 당 대표께서는 별도의 또 일정이 다 있어서 별도로. 같이 가자라는 말씀은 드리지 말았습니다. 당 대표와 뭐 일부 의원 간에 뭐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자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남 싸움 붙이는 식의 그런 질문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도 타인의 압력을 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, 가까이는 항상 언론에 익명으로밖에 인터뷰하지 못하는 분들 모두 다 공성전의 대상입니다.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사람들 꼽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. 너무 밀지 마세요. 오늘 장자리 포럼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저격 겨냥하면서 단장 호사받이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?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. 그거 속이 타나 보죠. 뭐 단장에 대해서 따로도 하시면 좋아요.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. 아, 요즘 나 오늘 그래서 한 말도 안 하고 무슨 말만 하면 날리고 모임하면 날리고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아주 그냥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붙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윤핵관 하면 또 장기현 의원을 뽑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요.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랑 정치 세력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아,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이준석 대표가 간장한 사발을 할 거다 이런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. 의원님 저격했다고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아니 뭐 저격 한두 번 맞나?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도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YTN 돌아쩌 구독,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.